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심해 시즌 6주차이고 시즌 퀘스트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 리셋은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한 주 동안 적용이 될 것입니다. 주간 리셋 영상은 본문이나 댓글이 달린 타임라인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의 홍운전은 사이오닉 전장 달로 파밍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그랜드마스 난이도의 조정 옵션으로는 방막 전체, 용사 보호막, 용사 저지 불가, 전기 위협, 전멸, 부활 제한, 콘테스트, 진흥중 참여 비활성화, 추가 용사, 장비 구성 잠김, 추가 방패 최대 유효 레벨 1815, 불웅덩이, 챕, 과충전 무기, 전기세도, 공허세도, 과충전된 기관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운전 드랍 무기는 브레이테크 물수리 로켓 발사기입니다. 이번 주 공격전 주간세도는 전기, 초월이며, 실현의 장 순환 플레이리스트는 거점 점령, 그리고 팀 소각입니다. 이번 주 악몽의 뿌리 챌린지는 넘어가는 발판을 사용할 때 반대편의 소호자가 발판 스위치를 작동해야 하는 3페이지 챌린지 십자 포화입니다. 마스터 난이도 바구는 회복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빛의 추락 주간 임무는 위험 천만이며 마스터 난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방음막 전체, 추가 용사, 장비 구성 잠김, 추가 방패, 최대 유효 레벨 1820, 용사 전체, 공허 위협, 해악, 과충전 무기, 전기세도, 공허세도, 과충전된 로켓 발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스 침입 지역은 아임사 공원이며 분할은 포신입니다. 신봉자의 서약 챌린지는 화력팀 한 사람당 한 번 이하로 방막 기사를 처치해야 하는 4페이지 챌린지 방어 해제입니다. 이번 주 마녀여왕 주간 임무는 마지막 기회이며 마스 난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전기 태양 방어막, 추가 용사, 장비 구성 잠김, 추가 방패, 최대 유효 레벨 1820, 용사 보호막, 용사 저지 불가, 태양 위협, 순교자, 과충전 무기, 전기세도, 공허세도, 과충전된 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영의 재단은 반영의 재단 맹약, 반영의 재단 선택입니다. 왕의 몰락은 이번 주 로테이션에 지정되었습니다. 마지막 보스를 클리어하면 최고급 장비를 드랍합니다. 마스터 난이도 방어구는 생존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리금고 챌린지는 모든 화력 팀원이 같은 곳의 오라클을 두 번 이상 파괴하지 말아야 하는 3페이지 챌린지 당신만의 오라클입니다. 이번 주 영원의 도전 전설 라이더 조정 옵션은 라운드 1 굴복자, 라운드 2 기갑단, 최종 라운드 지드론, 일반 전투원 공격력 증가, 장비 구성 잠김, 추가 방패, 최대 유효 레벨 1815, 태양 위협, 과충전 무기, 전기세도, 공허세도, 과충전된 융합수총, 과충전된 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랍 무기와 방어구는 이렇습니다. 마지막 소원 챌린지는 모든 발판을 정화하고 보스를 처치해야 하는 1페이지 챌린지 소환 위식입니다. 구원의 정원 챌린지는 중기기의 티크를 넣을 때 한 번에 10개 이상씩 넣어야 하는 3페이지 챌린지 정상을 향해입니다. 이번 주 악몽 사냥은 공포, 절망, 광기로 악몽 사냥별 마스터 조정 옵션은 이렇습니다. 공포는 꿈의 파멸 가슴 방어구, 절망은 꿈의 파멸 직업 전용 방어구, 광기는 사랑과 죽음 유탄 발사기에 해당하는 정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달 악몽은 궁수의 시위, 수준물 소호자는 빛의 닷에 있습니다. 섀도우킷 주간 임무는 정체불명의 방해 요인입니다. 이번 주 로테이션 던전은 탐욕의 소나기입니다. 딥섬덤 챌린지는 모든 화력 팀원이 지하의 조작 패널을 2개씩 치고 클리어해야 하는 2페이지 챌린지 붉은 방랑자입니다. 이번 주 유로파일식 지역은 아스테리온 심연, 엑소 도전은 시뮬레이션 민첩성입니다. 제국사냥은 전사이며 마스 난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방어막 전체, 추가 용사, 장비 구성 잠김, 추가 방패, 최대 유효 레벨 1820, 용사 보호막, 용사 과부하, 전기 위협, 불에 그슬린 지구, 챕, 과충전 무기, 전기세도, 공허세도, 과충전된 로켓 발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의 말 주간 현상금으로는 안전핀 제거, 발몽의 귀환, 가까이 그리고 감정 없이 세 가지입니다. 꿈의 도시 퀘스트를 알아봅시다. 이번 주는 중간 저주의 2주차로 꿈의 도시 주간 퀘스트는 오라클 엔진이며 우물은 군체로 보스는 우물의 역병 크라구루입니다. 보스의 면역 방막은 부하 보스를 잡은 후 아래 나오는 구슬을 들고 보스에게 던지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동료에게 토스하면 한 방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금주의 승천은 레아 실비아에서 갈 수 있는 잊혀진 구역인 별빛의 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따라오시고 여방풀 물약을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승천 차원에 들어가면 앞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며 앞에는 골프자석들이 방해하고 기사들은 뒤에서 따라오니 주의하세요. 낙사에 주의하면서 가다 보면 나선형 계단이 나오고 이곳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데요. 중간에 밀어내기 함정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맨 위로 올라오면 점프로에서 이동할 수 있는 발판들이 보이며 특히 천천히 돌고 있는 돌을 주의하세요. 마지막 구역에 도착하면 보스와 함께 굴복자 방패병 및 노예가 나오며 죽지 않으면서 잘 보스를 요리해준다면 중앙에 승천 상자가 나오고 이 상자를 열면 승천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버버스 품목입니다. 이번 주 실버 판매 품목입니다. 다음은 광희가루 품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돌린, 연주, 감정 표현. 불법 무기에 장착이 가능한 운명의 붉은 실 무기 장식. 포탄 바지 전송 효과. 위험수당 안요. 열차폐 안요.
유산소 운동 감정 표현. 덤벼봐 감정 표현. 엑소 기술 고스트 위치. 전지형 탐험과 참새. 유도신문에 장착이 가능한 강력한 말 무기 장식. 소원전결자에 장착이 가능한 고래잡이의 변덕 무기 장식. 달토끼 고스트 투영. 기온 세탁 안요. 은은한 빛 안요. 황금기 와인 안요. 명료 안요. 백스 침입 전송 효과. 부서지는 하트 입장 전송 효과. 신호 가로채기 전송 효과가 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